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테크의 흐름을 살펴보는 IT 뉴스.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시는 영상은 러비 뉴스입니다. 마이크론은 최근 13% 가까운 주가 상승을 기록하며 투자자들에게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주식 가격이 낮은 것과 또 더불어서 2019년과 2020년 상반기 큰 침체를 겪은 이후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면서 2020년 4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매출 상승과 이익률이 증가하고 있죠. 자, 그리고 11월 19일 월스트리트에 애널리스트 두 명이 메모리 반도체 제조업체에 대한 낙관적인 발언을 전한 후 마이크론은 8% 가까이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PC 서버 시장이 안정화되고 확장되면서 DRAM 시장의 가격 조정이 마무리되고 있다. 따라서 마이크론의 경우 앞으로 몇 개월 동안 좀 더 긍정적인 상승 요인을 제공받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고요. 120달러의 목표 가격도 제시했습니다. 또한 에버코 ISI의 분석가 CJ무스도 마이크론을 자사의 추천 기업 목록에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론이 공급망 부족 문제를 해결함에 따라 실적이 더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뭐 어쨌든 마이크론은 최근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최근 한 달 동안 27%가 넘는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에서 전해드렸던 미디어텍이 공개한 차세대 플래그십 스마트폰용 프로세서인 이 디멘시티 9000에 탑재될 LPDDR5X 관련해서도 지난 19일 마이크론과 미디어텍이 최초로 LPDDR5X를 검증했다고도 발표했습니다. 이 보도자료의 배포 타이밍이 참 기가 막히다고 봐야 되겠는데요. 애널리스트의 코멘트 이후 주가가 상승했고 그와 더불어서 미디어텍과 LPDDR5X의 검증 기사를 내놓으면서 뭐 쐐기를 박았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미디어텍의 디멘시티 9000에 들어가는 LPDDR5X는 마이크론 제품을 사용하는 건 뭐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또 이를 통해서 마이크론도 최초로 LPDDR5X를 검증하고 출시한 것으로, 또 미디어텍 같은 경우는 디멘시티 9000을 통해서 LPDDR5X를 최초로 적용한 모바일용 프로세서라는 타이틀을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참 타이밍이라는 게 정말 무섭습니다. 자, 그리고 샘 모바일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모바일 쪽 정보 유출을 자주 하고 있는 이 트위터리안 아이스 유니버스의 트윗을 인용해 미디어텍이 공개한 디멘시티 9000에 삼성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미디어텍에서 첫 샘플을 삼성에 보낼 것이며 이는 삼성 측에서 이 칩을 테스트할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만약 삼성이 테스트 후 성능이라든지 전력 효율성 부분에서 인상을 받았다면 삼성의 고급형 갤럭시라든지 태블릿에서 미디어텍 칩을 탑재한 모델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뭐 삼성 입장에서는 이미 퀄컴 칩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뭐 미디어텍의 칩을 탑재한 갤럭시 모델이 나올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파운드리를 운영하고 있고 또 자체 프로세서도 개발하고 있는 삼성 입장에서는 TSMC 4나노에서 생산된 타사 모바일 프로세서를 스마트폰에 채택할 이 가능성에 대해서 뭐 이렇게 논한다는 게 한편으로는 참 그렇습니다. 뉴스 초반에 마이크론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최근 마이크론의 주가 상승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런 분위기가 국내 시장에도 그대로 적용된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각각 5%에서 7%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뭐 삼성은 최근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을 방문하면서 새로운 팹 건설 부지 선정의 최종 작업을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후보 지역으로는 텍사스와 애리조나 그리고 뉴욕 세 군데로 예상되고 있다고 하고요. 애리조나의 경우는 현재 TSMC의 생산 시설이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 170억 달러 규모로 예상되는 새로운 삼성의 생산시설 부지 결과는 이번 주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는 현재 중국에 있는 자사 생산시설의 업그레이드 작업을 진행 중인데 EUV 장비를 중국 공장으로 보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유는 미국 때문입니다. 이걸 강행하자니 미국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이와 관련해서 미국 쪽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하이닉스 측은 이와 관련해서 잘 해결할 것이라는 입장인데요. 뭐 아무리 생각을 해보더라도 중국 공장의 시설 업그레이드는 당분간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반면 하이닉스는 인수를 진행 중인 인텔의 낸드플래시 사업부 관련해서 미국 및 6개의 반독재 규제 당국의 승인을 획득했지만 아직 중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든지 요즘은 중국만 들어가면 좀 깝깝한 느낌이 듭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유니콘, 그러니까 판타지에서 나오는 뿔 달린 말이죠. 최근에는 현실 속에서 절대 보지 못할 환상종을 말할 때 우리는 유니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PC 하드웨어에 관심 있는 사용자들에게 유니콘 하면 그래픽카드가 가장 먼저 떠오를 겁니다. 뭐 보기도 어렵고 뭐 설령 볼 수 있다고 해도 말도 안 되는 몸값을 자랑하며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고귀한 몸임을 자랑하기 때문인데요. 그 고귀한 분들이 또 실상 알고 보면 아오지 탄광에서 죽을 때까지 쉬지도 못하고 채굴만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참 이런 코미디가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해외 상황은 어떨까요? 그래픽카드 가격 추이를 뭐 나름 잘 정리해서 재밌게 보여주는 3D센터에서 최근 11월까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갱신된 차트를 공개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차트에 이더리움 가격 움직임도 함께 추가한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그래프를 보면 설마 아직도 채굴과 그래픽카드 가격 간의 상관관계에 있어서 채굴은 전혀 책임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용자가 몇 분이나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지난 8월 이후 그래픽카드 가격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다 기억하듯 8월에 엔비디아 기준 50% 정도 비쌌다고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데 이때가 가장 저렴했을 때죠. 11월 21일 기준으로는 MSRP 대비 다시 95%가 비싸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이제 뭐 MSRP 대비 2배의 가격 나오겠네요. 자, 얼마 전 엔비디아 젠슨 왕의 인터뷰에서도 공급 부족 상황이 언제 괜찮아질 것으로 예상되느냐는 질문에 내년도 올해와 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채굴 쪽에도 공급하기에 빡빡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소비자한테는 올 게 없죠. 자, 문득 이 차트가 그래픽카드 가격 추이 차트가 아니라 이더리움 가격 움직임에 따른 채굴 장비 가격 변동 그래프. 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네요. 자, 이런 이유 때문에 관심을 끌고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바로 인텔이 내년 출시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인텔의 첫 외장형 그래픽카드 아크 알케미스트입니다. 자, 무어의 법칙은 죽었다 해서 공개한 카더라인데요. 공식 오피셜 뜨기 전에는 뭐 아무리 근거 있는 내용이라고 해도 일단 카더라로 보셔야 한다고 늘 말씀드렸죠. 주요 내용으로는 1분기에는 노트북에 탑재되어서 나올 것이고 데스크탑용 제품은 내년 2분기에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0달러 미만의 보급형 모델도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대략 성능은 GTX 1650 및 1650 슈퍼의 그 어디쯤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AMD에서 RX 6500XT 그리고 6400 등의 제품을 출시한다라는 소문이 있는데 이게 인텔 제품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여튼 나오는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인텔이 준비하는 그래픽카드는 엔비디아라든지 AMD의 플래그십 모델을 제낄 정도의 고성능 모델이라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성능은 조금 라이트하게 가지만 가격적인 부분에서 틈새를 파고들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볼 땐 만약 진짜 200달러 미만으로만 나올 수가 있다면 GTX 뭐 1650과 뭐 1650 슈퍼 수준 뭐 그 사이 그 어딘가 뭐 그 정도 성능이라고 하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제발 좀 네, 잘 나왔으면 좋겠네요. 자, 저도 개인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제품 중 하나가 바로 삼성의 갤럭시 탭 S8입니다. 샘 모바일은 삼성의 갤럭시 탭 S8 시리즈가 내년에 출시 예정이며 탭 S8, 탭 S8 플러스, 탭 S8 울트라 이렇게 세 가지 모델로 출시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14.6인치의 초대형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탑재할 것이며 디스플레이에 노치가 적용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아니 웬 노치 하실 수가 있는데 이에 대해 삼성의 갤럭시 탭 S8에 노치를 적용한 이유는 카메라 때문이며 두 개의 하이엔드 카메라가 탑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중 하나는 초광각 카메라로 예상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4K 60프레임의 비디오 녹화를 제공하며 화상통화 품질이 좀 더 향상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스펙 부분에 있어서는 3K 해상도가 지원되며 엑시노스 2200 프로세서가 탑재되고 8GB 또는 12GB의 내장 메모리 및 128GB 그리고 512GB의 내부 스토리지 용량과 울트라 모델의 경우 11500mAh 용량의 배터리와 함께 45W 고속 충전을 지원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대체 언제 나올까요? 예, 저는 탭 S7 플러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진짜 제 기준에서는 최고의 이 모바일 동영상 시청기기라서 예, 너무 좋아요. 아, S8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튜브 러비다토 채널에서는 IT 관련 정보와 리뷰, 언박싱 그리고 팁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자, 오늘은 구독자 풀떼기님과 위정원님이 생일이라고 하십니다. 이 풀떼기님은 좀 어색하다라고 하셨는데
아닙니다. 예, 절대로 나이 먹을수록 진짜 내가 말하지 않으면 생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고요. 물론 여자친구가 있거나 뭐 결혼을 하셨거나 했다면 뭐 챙겨주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네, 혼자 살수록 또 나이를 먹어갈수록 제가 뭐 생일을 직접 안 챙기면 그냥 생일이라는 게 그냥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나이 먹고 주책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뭐 1년에 한 번 하루 정도는 그냥 오늘 생일인데 라는 그걸로 뭔가 조금 특별한 날 만드는 거 괜찮잖아요.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그리고 위정원님은 형 저 생일입니다. 매번 올려주신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응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아니 뭐 생일인 분이 오히려 저를 응원해 주시니까 참 너무 감사합니다.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뭐 형이라고 하셨는데 정원아 생일 진심으로 축하한다.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렴. 자 오늘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 행복하고 편안한 하루 되세요. 항상 사랑합니다.